박종근 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솔직하게 한 달에 한 번은 피부과에 가서 시술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평소에는 일일 3팩을 한다. 자꾸 들어 눕는 것도 피부 관리 팁이다라고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일일 3팩을 어떻게 하냐? 일단 당연히 자기 전에 하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비법인데요. 외출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피부 온도가 아무래도 좀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 높아진 온도를 낮춰줘야 피부 노화나 탄력, 모공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갔다 오면 깨끗하게 씻고 이 팩을 탁 얹어서 얼굴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그냥 이제 얼굴에 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시원한 팩을 얼굴로 해서 온도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요. 저도 이제는 외출하고 집에 가면은 이제 시원한 팩을 얼굴에 붙여야겠어요. 그러면 팩을 붙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아, 저도 그래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팩을 하고 나서 이거 떼줘.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이제 뭐 크림을 바르죠. 그리고 위에 하나를 더 발라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선크림인데요. 선크림. 네, 박준근 씨는 집 안에 있을 때도 꼭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는 집 안에서 절대 커튼도 열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내 얼굴, 내 피부에 대한 예의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와, 집에서 저게 더안 좋을 것 같은데, 선크림이 도움이 되나요? 그러게요. 저도 뭔가 선크림 기름져서 집에서 했는데 박준금 씨 얘기 듣고 많은 배우들이 지금 따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집안에도 여기에도 있지만 조명이 있잖아요. 네. 이 조명에서도 자외선이 자외선. 나온다는 게 박준금 씨 얘기예요. 그래서 선크림 발라야 된다. 또 하나는 열 오른 다음에 팩해서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에 열이 오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는데 왜냐하면 피부에 열이 오르면 피부 탄력이 저하되면서 이게 주름이 된다고 하네요. 바로 열 오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집안에서도 선크림을 발라주면 요게 조금 피부가 붉어지는 걸 막아준다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집안에서까지 선크림을 바르는 이 철저한 관리, 그 덕분에 오늘의 박준금 씨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나또 박준금 씨 정말 대단한 게 제가 지금 50kg가 좀 넘거든요. 평생 네? 50kg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아. 평생 44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몸매 관리의 비법도 궁금해요. 박준금 씨의 일단 현재 몸무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인생 최고 몸무게부터 밝히겠습니다. 인생 최고로 많이 쪘을 때가 48kg. 와. 제 초등학생 때 몸무게. 예, 그렇다고 와. 합니다. 일단 6학년 일반임에도 이44 사이즈의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요, 일일 일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박준금 씨가 절대 이 밥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대신 채소, 그리고 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하고 또 그것으로 배를 채운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가 안 고플 수 있잖아요. 이 허기짐을 채소로 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준금 씨가 원래는 그렇게 채소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많이 허기가 져서 포만감을 위해서 채소를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런 얘기에 사실 듣는 분들이 뭐 별거 아니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이 얘기랑 먹어달라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시죠? 이게 가장 힘듭니다. 아는데 지키는 게 가장 그쵸? 힘들어요. 맞아요. 네. 대단한 거죠. 야,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일일 일일씩 이런 거는 이제 의지에 따라 가능한데. 밖에서 일해야 될 때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밖에서 일도 할수 있고 뭐 저녁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박정구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을 만큼만 먹어요. 아, 우리랑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먹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 박정구 씨는 많이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일 연속 저녁 약속이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않을 만큼만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뒤에 일주일 동안 아주 심하게 제대로 다이어트를 한답니다. 어떻게? 물하고 달걀만 먹고 야. 탄수화물 섭취를 끊는다고요. 아하. 와. 야.